우선 이상해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12연대주 뒤로 빼놓읍시다. 유인해야지. 티돌 지방으로 유인해야겠어요. 이쪽에 싸워야 돼.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큰일 났네. 경제, 다음에 경제를 좀 찍어볼까? 행정을 찍어야 되나? 행정을 찍어서 용병 비용을 좀 줄여볼까? 아, 리에존을 먹히는 바람에 점수가 계속 빡 깎이는 거예요. 이쪽이 좀 그렇네. 브루긴디가 또 평화. 이거 아니야. 거절. 아, 얘들 왜 이래. 지들이 불리하면서 말이지. 26,000. 또 빌렸네. 프랑스가 브루긴디 점수, 오, 됐다. 됐다, 됐다. 프랑스가 브루긴디 전쟁포였다. 오, 다행이다. 그러면 요 지역만 모던해지면 교황의 정복전쟁만 막으면 좀 막으면 될 것 같은데. 브루군디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브루군디를 너무 많이 때리면 안 돼요. 브루군디가 좀 빈사 상태로 가면 왕이 죽기 때문에 저희랑 싸우다가 왕이 죽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프랑스가 공격했기 때문에 왕이 죽을 확률이 높은데, 예, 왕이 죽을 확률이 높은데 후계자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일 것 같긴. 상속 이벤트는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리에주. 그래서 요 프랑스 교황령 전쟁을 먼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스위스 베네치아. 모데나가 어디? 여기지? 교황령한테 점령당했네. 브루군디 평화 제안. 여기 들어왔다. 뭐지? 아이씨, 기독교 교파야. 이단이야. 이단애들 들어왔어. 지금 브루군디 병력 뒤로 빠지네요. 여기 있는데 이제 빠질 것 같아요. 27년대 아마 프랑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 그걸 좀 노렸다가 지금 3년대도 못 치는 게 지금 여기가 지금 산지라 안 좋아. 요거 티를 먹고 플레시아는 산지인가? 여기도 좀 산지네. 어디 공격할 데가 없나? 모데나 쪽으로 다 이동을 해버릴까? 그래서 브루군디 병력 좀 빠지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찰스브르크 관계 개선만 받아서 해놓을게요. 찰스브르크 관계 양상 있거든요, 임무. 이거 받아놓겠습니다. 찰스브르크 관계 개선 우선 해놔볼게요. 관계 개선 안 돼 있는데, 관계 개선 해놓고. 또 한 명 외국관 놀죠? 누구한테 표들 줄까? 알자스 관계 개선. 35%. 돈 많이 껐나요? 돈 많이 껐다. 큰일 났네. 언제, 어떻게 갚지, 이거? 티롤 대공성했고 9점. 모데나만 재점령하면 돼. 모데나 쪽 이동하자. 모데나 쪽으로 요 2연대 다 없애버리고 모데나 재점령하자. 모데나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여거든요. 모데나만 딱 먹고 해병만 딱 시키면 될 것 같은데. 따라 들어온다. 빨리 없애. 오기 전에 없애. 공격으로 없애.
아 진짜 안 없어진다. 1등 백이네. 1등 백 현재랑 이건 편하지야. 맞아 없앴지. 요 근처로 병력을 흩어놓자. 11랜드 이쪽으로 오고 패더라 이렇게 됐다. 저는 숨통 튀었다. 모데나만 재점령하고 협상하면 돼. 됐어. 어? 내려오나? 베로나? 베로나로 이동하네요. 프레시. 어 여기 안돼 안돼 빨리. 어 됐다. 어씨. 어 됐다. 방어다. 됐다 방어다. 됐다 방어다. 어 야 이리로 가면 안되고 이렇게 올라가자. 이렇게 무대나 올라가고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이 방어 산지거든요. 좋아요. 어 좋다. 얻어 걸렸다. 잠깐만 뭐 협상? 헤센. 어 헤센 받아들이고 헤센 빼냈고 이제 붉은지랑만 협상하면 된다. 어 되겠는데? 협상 되겠는데? 좋았어. 교황청은 그럼 교국가해방 아비뇽 우르비노 프로방스 우르비노 제국령 아니라고 했죠? 아 제국령 아니야. 모데나 제국령 방어 이것도 그냥 방어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베네치아 땅을 먹기보다는 베네치아랑 따로 협상하기보단 그냥 협상 전쟁 끝내버릴게요. 아 돈이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그게 불안하네. 딴 거는 괜찮은데 인력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어 바티칸 침투 교황청 영역 명예. 그냥 교황청 영역 얻죠. 그래서 산지에서 잘 싸웠어 브레시아. 어 됐다 됐고 어, 다시 이동하고 용병 이 용병 이게 용병이네. 10년대 모데나 10년대 이쪽으로 오케이. 베네치아 뺄 수 있나? 못 빼네. 인력 24,000. 근데 인력이 안 줄어드네요. 그래도 잘 싸웠나봐요. 어 비잔티움의 난민들 죽음. 비잔티움이 사라센인들에게 함락되었대요. 비잔티움이 없어졌구나. 아이고. 네 비잔티움 유입을 시키자. 어 외교 기술비용 10% 줄어드는 좋은 이벤트. 어 다시 꺼놓을게요. 잉글랜드를 따르고 있네. 잉글랜드 갔네. 아 잉글랜드 갔다. 아 뺏겼다. 어떻게 3명 다 들어갔지. 아 1명 더 들어가는 바람에 3명 됐구나. 이런 아 이런 외교가 하나 뺏겼네. 모데나만 다시 되찾으면 교황청 목표가 모데나였거든요. 모데나만 도로 찾고 페라라 베네치아 페라라 부활시켜야 되는데 시키긴. 점수 몇 점이지? 4점. 아니 4점이야 이건 좀 힘드네. 불군디 평화제한 싫어 거절. 지금 불군디 병력이 어 상하고 있나 본데. 오 프랑스가 잘 싸우는데 불군디 병력은 별로 없다. 리에주만 다시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전쟁 목표가 뭐죠? 프랑스 전쟁 목표가 느베르 지방. 아, 여기 먹혔네 느베르. 오케이 패배 인정. 10점 어떻게든 10점을 벌어야 돼. 모데나를 우리가 먹고 다시 방어해주면 되고 리에주는 프랑스가 먹어도 되찾은 걸로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
붉은띠 승점이 1010점이 없어가지고 이게 협상이 안 돼요. 화이트피스가 안 받아져. 그냥 편배 인정을까지는 받아야 돼. 위신은 깎아야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어로 권위를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화이트피스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협상하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위 점수를 인정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쟁표도 많이 올라갔겠는데? 8점이야 전쟁표도. 으아 큰일났다. 이거하고 좀 쉬어야겠네요. 마이너스 9 베네치아 뺄 수 있나요? 못 빼고 아 전쟁 두 개가 연달이 일어나는 바람에 특히 여기 다시 프랑스가 다시 여기 공성하고 있네. 리에주 한번 이거 뺏기면 프랑스한테 뺏기면 어떻게 되나 봐야겠네요. 하필 또 프랑스가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부르군디 편에 누가 붙었지? 볼게요. 프랑스 부르군디 헤센 알자스 카스티아 나바라. 아 여기 헤센 알자스가 배신자들이야. 아 이 자식들 진짜 신놈 애들 주제에 지금 부르군디에 붙었네. 용병을 좀 없앨까? 너무 마이너스인데 이자 유지 모습이. 근데 요거 용병을 좀 없앨게. 아까 급해서 용병을 좀 뽑아줬는데 없애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 2 컷. 이자 때문에 많이 슬뚝하시네. 더 빼자. 프러시아 먹었고 됐다. 여기 대기시켜 놓을게요. 일로 이동할까? 아니 여기다 일로 가자. 크라모나. 다시 흑자로 돌아섰네요. 진작 바꿔놓을 걸. 근데 아까는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병력이 좀 필요해서. 그거 병력 없었으면 붉은딘을 못 밀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아 이거 좀 부룬디 왕 죽었네. 섭정이네. 이렇게 잘 싸우다 보면은 붉은딘 자체가 왕을 장군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죽어버려요. 싸우다가 섭정됐죠. 그쵸. 근데 만약에 지금 후계자가 있어서 방정이지 후계자가 열살째가 없었으면은 상손 이벤트 일어나는데 문제는 전쟁이 제가 알기로는 전쟁일 때는 아마 상속 안 되는 걸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부르군디 전쟁은 빨리 끝나고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당분간 부르군디 섭정이기 때문에 전쟁은 못 일어날 테고 이 후계자가 16살 되자마자 전쟁 걸리면 아마 그때 상속이 일어날 것 같아요. 10년 후에 지금부터. 되도록 부르군디랑은 웬만하면은 그냥 빨리 전쟁 끝내고 딱 끝내야 되는데
프랑스가 많이 때리면은 불어군데 아마 빈사 상태 되거든요. 아, 2년 있다 갚아야 된다고 돈. 야씨. 아, 경성 너무 오래 걸린다. 포병이 없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네요. 베네치아 나좀 됐다. 베네치아. 화이트피스. 페랄라 해방 33점인데 이건 그냥 화이트피스. 9% 됐다. 베네치아 뺐고 스위스만 빼면 되겠다. 조약령. 오스트리아 90특가 지불. 싫은데 내가 왜 90특가 줘야 돼? 싫어? 아, 얘들 이렇게 정신 못 차리지? 니에주 점령하다 말았네. 요거만 빨리 공성 끝내고 용병 가지고 여기 리에주 재점령할게요. 23,000, 23,000. 예. 아직 병력 자체는 아직 인력이 안 줄어드는 게 다행이다. 아, 마가데브로그도 쳐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네. 나중에 어떻게 하나씩 뱉어주게 해야지. 야, 마가데브로그 타노바까지 먹었어. 그죠? 브람슈파크까지 먹었어. 이 자식들 이거. 안에 컨트롤 안 했더니 붉은이랑 싸우느냐고. 막 먹네, 지금. 막 먹네, 막 먹어. 뷰츠부르크 여기도 안스바우드 먹어버렸네. 아, 얘 진짜. 이거 보세요. 컨트롤 안 하니까 땅이 커지고 있죠? 이거 막아줘야 돼요, 이거는. 자, 잘츠부르크 94 됐고, 100 되면 임무 깨지고. 존속 제한은 안 받네요. 관계도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국 이런 때문에, 바이스텍스 문제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땅을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부르군디 상속 받거나 이러면은, 종속국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스위스도 빼놓읍시다. 스위스 빼고. 됐다. 13년대밖에 안 남았다. 더러운 교황령 자식들아. 죽어, 이씨. 일로 와, 일로 와. 어딜 가, 어딜 가. 잡어, 잡어. 잡았다, 이씨. 죽여버려, 이씨. 어딜 진짜, 이씨. 잡아, 잡아. 자, 아이디어 찍을 수 있고. 행정 쪽, 예, 행정 하나 찍어줄게요. 용병 고용 비용, 좋다. 좋다. 지금 딱 좋은 이념이다. 용병 고용 비용, 마이너스 25%. 나도 용병 고용할 때좀 쓸모가 있겠죠? 그럼 잡았고. 쫓아가. 멀리 이동하냐? 파르마, 파르마. 이렇게 멀리 가지? 놔두겠습니다. 돌아갈게요. 요거는 여기 놓고, 요거는. 찰스부르크 관객 향상 미션 끝났고. 12연대. 좋았다. 좋았어. 그 다음에 찰스부르크 종속시키라 미션 있는데, 이거 아마 종속시켜라 임무 요거 키면은 전쟁 명분 생길 텐데. 이걸 먹어야 되나? 저도 평화적으로 먹고 싶어서. 39. 근전쟁 39, 부전쟁 마이너스 49. 좀 이따 생각을 해볼게요. 예. 지금 왕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으로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모데나 다시 먹었고. 협상. 10점 안 되나? 패배 인정 10점. 2점 필요하네. 10점만 되면은 아니, 10점만 되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지? 땅이 어딨지? 교황령? 이거 여기 하나야? 아, 여기도 않거나 이쪽도 교황령이구나. 12연대 가서 아비뇽에 있는 거 없애버려야겠다. 아비뇽 쪽으로 도망갔거든요. 아, 못 지나간다. 프랑스 땅이랑 로마냐. 여기 두개 공성하면 오겠지 뭐 자기가. 그쵸? 그리고 여기를 프랑스가 좀 없애버리면 리에주도 여기 쓱 가서, 우리가 쓱 가서 공격하면 되는데. 그쵸? 없애겠다. 프랑스 병력이 많네. 리에주를 먹었기 때문에 다음 아마 10%될 거예요. 2%씩 올라가기 때문에 10%될 거고.
살츠부르크는 저도 지금 댓글로 좀 많이 공략 달아주시는데 이것도 저도 먹을까 안 먹을까 뒤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먹자는 의견이 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여유가 생기면 전쟁으로 먹던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살츠부르크 부르군디 평화 제안 오스트리아 48 투캇 거죠. 뭐야? 안정도 왜 감소했어? 전쟁 거부에도 안정도가 감소하나? 글쎄요, 모르겠네요. 왜 감소했지? 9연대, 7연대. 7연대면 없어지면, 부르군디가 병력이 얼마 없어요. 예, 7연대 요게 다야. 7연대 없어지면 요기 용병 가지고 쓱 가갖고 여기 리에주 다시 재점령 하면 돼요. 그럼 점수 금방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부르군디 전투수 좀 뺏겼는데. 지금 오네요. 쓱 올라오네요. 지금 교황령 병력. 안정도 2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차관 때문에 그랬나? 대출 상환이 안 돼서 올라갔나? 안정도가? 자, 9연대 요거 붙으면은 내려갑니다. 방어를 한번 밀어내고 됐다. 10% 됐네. 돈도 받자 이참에. 돈 갚아야 되거든. 10 됐다. 방어 제가 그럼 19 얻었다. 와, 많이 얻었네. 그래도 고생한 만큼 보람은 있네. 다음에 여기 가자. 리에주 가자. 리에주로 전군 돌격. 리에주 돌격합시다. 리에주 돌격해. 19점이라 짭짤하네. 그래도 예, 교생한 만큼은 보람이 있네요. 대규모 반란 농민 공기 프레인 농민 반란 먼저 막고 올게요.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자. 11연대도 이쪽으로 이렇게. 12연대 요거 농민 반란 막고 요건 4연대 용병은 깃발. 네. 깃발 없애고 다시 올라가죠. 이해주로. 요거 없애자. 1연대씩 가는 김에 점수도 좀 얻고. 요군들 병력 3000 됐다. 없앴고 올라가고 요거 11연대 재점령해주고 12연대 여기 공성에 놓고요. 여기 지금 네 농민반란군 6연대 잡았고 티로에 잠깐 갖다 놓을게요. 다안 올라도 될것 같아. 다안 올라도 되고. 4연대 용성 27점 됐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것 같아. 근데 돈 갚는 게 문제다. 돈을 어떻게 갚지? 전쟁 표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전쟁 표도 좀 줄여줄게요. 75 외교력으로. 외교력 별 필요 없으니까 전쟁 표도 감소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평화 제안 화이트피스한테 거절. 이제 와서 화이트피스야? 죽었어, 니들은. 위신이라도 깎아주게 만들 거야, 나는. 열받았어. 이거 막으면은 50점 될 수도 있겠는데? 아까 하나 막았는데도 19점이니까, 그쵸? 먼저 치면 안 돼, 사는데. 병력 아낍시다. 요 프랑스가 공격하게 해야겠네. 폴란드 지금 몇 표?
22표 됐다. 조금만 더 버티면 왕이 60세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후계자 우리 후계자가 될 수 있겠는데. 용병 4연대. 용병은 요거 다 쓰고 해산을 시켜줘야겠다. 그리고 유지비를 좀 줄여준 다음에 돈을 벌어서 돈 좀 갚은 다음에 다시 뽑아줘야겠어. 아 진짜. 아 용병 때문에 그나마도 용병 써서 인력은 많이 보존을 했는데 문제입니다 지금. 때가 왔다. 안정도에 그냥 올라가는 게 있네. 오 안정. 우리 국민들이 힘을 냈어. 역시 대제국의 신민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힘을 낸다니까. 안정도 이도 올라갔네. 오 좋아요. 그리고 근데 평화 제한 거절. 협상 10. 어차피 지금 부르군디 상속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괜찮아요. 11살. 아, 4, 5년 후에 아마 공격당하면 그때 아마 밀려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운이 좀 따라주는 느낌이 드네요. 운이 좀 따라주네. 찰스 블루크 6년대. 동맹 없나? 동맹 많다. 이건 공격으로 바뀌기든 조금 그러네. 애매하네요. 그쵸? 평화에 부르짖으면 안 뜨네. 장군 하나 죽었네요. 찰스 블루크 관계선 했던 거 돌아오고 있고. 프랑스 공태 지방 왔다. 바이런 관계도 100. 바이런 관계도가 많이 낮아 있을 텐데. 마이너스 97.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알자스 0표. 아날트. 켈른이 조금 우리 표 안 주기 시작했네. 켈른 관계 개선. 아, 교황이 중 엎어지는 바람에 한 표 뺏겼어. 아이씨. 근데 거절. 한때는 어떻게 되나 했는데 아 여기가 좋네요. 난 오스트리아가 좀 방어하기 좀 힘든 땅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알짜네. 알짜야. 티돌 트렌드 리엔츠 그라우분덴 요쪽 사보 요 이탈리아 위쪽 요거 여기가 방어 알짜네요. 여기서 붉은데 여기서 무조건 싸야겠다. 프랑스도 이쪽은 무조건 유인한다면 이쪽에서 싸야겠네요. 거기 이제 그 뒤 전쟁 그 군사 테크 군사 이념 중에 이제 방어까지 찍어주면은 예 상당히 괜찮겠네요. 28% 부분 병력 얼마 없을 테고 4000 정도 있네. 4000 붉은데 요거 붉은데 세력이 크기 때문에 이거 전점수 많이 얻을 것 같아요. 권한 제 생각에는 20 이상 25 정도 얻지 않을까. 리에즈 끝났다. 3% 됐다. 예. 용병을 그럼 이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요 재공성 하면은 얼마 정도 될까? 준트가우. 리에즈 보호 됐고. 매츠 한번 공성을 해볼까? 매츠. 1투가 좀 더 들어오는데. 네, 여기 폴란드, 보헤미아 애들이 여기 공성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폴란드 후계권 22표 많이 올라왔다. 폴란드 잠깐 관계 개선 해줄까? 잠깐 관계 개선 해줄게요. 자, 과학기술 군사 하나 찍어줍니다. 화승총 아르퀘부스 화승총 레벨 6짜리 올라갔고. 요거 이거 1년대짜리 대사 없애야 돼. 오케이. 쑥쑥 들어가서 없애버려. 아까 복수다.
아, 감히 우리 국토를 유린해, 니들이? 니들이 이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씨. 캄브레, 7월 14일. 아, 여기 놓쳤네. 어, 8%. 어, 3.7. 이게 이겼어요, 예. 빨리 일로 와라. 도에미야, 일로 도와줘. 싸우고 있잖아. 안 도와주러 온다. 무한해, 사람 무한하게. 9%. 브루군디, 니들 이렇게 싸움을 잘해? 외교관. 폴란드 공예순 중기. 여기 있다, 이 연대. 요거 이기면 10% 될 것 같은데? 10% 됐다. 협상. 됐다! 자, 돈도 뺐자, 씨. 자식들 돈 뺏어. 짠! 오케이! 20점. 아, 25점까지는 안 되네. 20점. 됐다. 아, 53점 됐다. 그러면, 어, 통과가 되죠. 3단계. 어, 방어 두 건으로 3단계까지는 됐네요. 어찌저찌. 아, 힘들다. 그러면은, 잘스부르크에 한번, 그걸 줄게요. 황은 하나 내릴게요. 자, 병력. 어, 대출 만기다. 대출 상환. 하나 상환 해주고. 어, 돈 뜯어왔기 다행이다. 용병은 잠깐 해산시켜주겠습니다. 좀 아까워도.